안녕하세요, 동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뭐 하냐면요, 동등이랑 그림 그려요가 주제예요. 일단 캔버스, 물감들, 그래판, 산 붓들이에요. 이렇게 막 흔적이 남았죠. 이거 막 더러워졌어요. 이거 막 제가 원래 깨끗이 닦아내는 거 알죠? 근데 취미니까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나는 그림을 취미로 하고 싶은데.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냥 쉽게 그리는 저만의 팁도 좀 알려드리고 해볼게요. 일단은 여기다 그냥 바로 짜볼게요. 노란색부터 위로 칠해볼게요. 윗방향으로 그려줍니다. 이렇게 물기를 최대한 좀 빼봤어요. 이렇게 연하게 이번에 내려볼게요. 네네네. 이런 느낌을 좀 원했어요. 한쪽은 좀 빽빽하고, 한쪽은 좀 연한 느낌? 가운데 대고 한번 그려볼게요. 그러면 이거 딱 됐을 때 예쁘게 원이 뭔가 될것 같아서. 이번엔 좀 작은 붓으로 극대화를 시켜봅시다. 그냥 막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. 오! 마음에 들어. 이제 떼볼게요. 오! 오! 뭔가 괜찮다. 인쇄 쓰고. 짠! 제 이니셜까지 박았습니다. 그러면 포트 타임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안녕.